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여기 제가 녹음하러 왔다가 또 이렇게 에코너에 녹음하러 왔다가 재미로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여행 분야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면서 여행 업계도 굉장히 바쁘고 이 책 맨 뒤에 보면은 제가 마이스 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 관공서 분들도 그렇고 여행업계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봤는데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하는 한 스마트한 여행의 전문가 백화점의 여신 이제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백화점 없어요 요즘에? 백화점보다는 네네. 기업과 기업과 기관 네, 기업과 기관은 기관 네. 네. 여행하면은 이제 떠오르시고 이미 떠올라져 있는 김다영 선생님을 모시고서 김다영 대표님을 모시고서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회사 이름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스마트한 여행? 그러니까 스마트. 뭐 회사 이름은 히치하이커인데 히치하이커 뭐 제가 출판 사업자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좀 내보자. 여행 가이드. 근데 여행 가이드. 전자책으로. 전자책으로. 응. 종이책으로 안 내고. 많이 팔렸죠? 아니요. 안 팔렸어? 완전 안 팔렸죠. 꽤 전혀. 그래서 우리끼리로. 네. 그래서 전자책 시대가 아닐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전자책을 좀 알아보자. 해서. 맞아. 네. 그래서 IT 회사에서 제가 이제 출판사 전자사업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책에 대해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냥 이거를 폐업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니 제가 이제 강의 사업을 할 때도 히치하이커라는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네네. 히치하이커를 하고 계시고 책도 지금 3권 정도 했었잖아요. 네. 스마트한 여행의 조건이라는 책이 첫 번째 책이고 네네. 그다음에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호텔을 여행한다. 가장 최근에 여행의 미래. 호텔 여행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메타버스를 여행한다 하셔야겠네. 아는 게 없어요. 아, 된다니까요. 아는 게 없어요. 메타버스. 아니, 근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는데. 메타버스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렇죠. 궁금한 게 랜선 여행도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랜선 여행은? 근데 저는 랜선 여행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아. 네, 메타버스의 개념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제 시간은 아니지만 얘기했었지만은 메타버스 이미 했던 거예요, 다 사이버. 사이버에는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할 수 있으면 이거 메타버스로 정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랜선 여행으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뭐 단연. 단연. 가이드라이브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가이드라이브? 네. 아. 근데 이제 가이드라이브라는 회사는 아니, 마이리얼트립 이런 데가 아니라 다른 데네요. 사실은 이제 마이리얼트립에 많은 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인데 원래 가이드라이브는 가이드계의 기획사가 되겠다. 가이드계의 기획사가 되겠다. 여행 가이드계의 기획사가 되겠다. 이제 우리 MCN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네. 기획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렇죠. 광고도 하고 그 역할을 가이드라이브가 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가이드라이브를 처음 알게 된 게 작년에 관광공사 네. 스타트업 그 심사. 아, 심사위원이죠 또. 오, 심사위원. 얘기해도 되나? 얘기 되죠. 네, 왜냐면 심사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아, 올해는 안 해요. 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되는데 네. 그 심사위원을 할 때 오셨어요. 투자를 받겠다고. 네네. 그래서 저희 그때 얘기했었죠. 아, 마이리얼트립에서 많이 투자 받으셨는데 그랬더니 저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사실은 그때 코로나 직후였는데 네.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취급하는 건 전 세계 가이드예요. 그런데 전 세계 가이드 분들이 지금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선 라이브라고 그 가이드라이브. 가이드라이브. 가이드라이브는 회사가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곳이었는데 걔네가 그렇죠. 탑이라는 거예요. 랜선 여행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가장 활발한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을 치자면 얼마 정도나 가는 거예요, 걔네가? 사실은 그 가이드라이브는 랜선 여행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플랫폼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이리얼트립을 주 메인 플랫폼으로 한다면 네. 프립이랑도 하고요. 프립이랑도 하고 있고 네, 아. 다른 회사랑도 프립도 하고. 오래됐지. 네, 다른 회사랑도 하고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랑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몇 개를 한다고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계속 여행 상품이 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디지털 회사가 아니에요. 아, 디지털 아니에요? 베이스 회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MCN 그렇기 때문에 활동 영역은 사실 최종 결과는 그 플랫폼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리얼 트립이나 프립과 같은 플랫폼의 상품을 형태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보면 어디가 1위입니까? 플랫폼으로 보면 개수는 지금 마이리얼 트립이 제일 많죠. 마이리얼 트립 거기다 런칭한 게 제일 많죠.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 어떻게 그걸 시작했냐면은
무료로 랜선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10,000원, 20,000원짜리 상품이 지금 입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해보고 이제 유료 상품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료는 얼마짜리예요? 유료가 다양한데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도 사실은 뭐 3, 4만원대 이상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안 들지. 네, 그래서 접근 가능한 뭐 10,000원, 20,000원대 금액이 제일 많고요. 10,000원, 20,000원으로 같이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 계신 가이드분이 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러면서 네. 쫙 돌면서?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거기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니까 네.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거기도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카메라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지. 어색하고 네. 하다가 그리고 네. 막 카메라도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대 정도 가지고서 그냥 네. 한 분 따라가거나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아예 팀으로 해가지고 촬영팀이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스무스하게 그럼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무료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 뭐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쓰시는데 네. 뭐 이런 랜선 여행의 행태가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행태를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게 해서 이거를 그냥 표준화 네. 사람들한테 이것도 여행이다 라는 인식을 좀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랜선 여행 그러면은 일단은 마일리얼 트립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 저도 거기서 네. 한 세 번 정도 경험을 해봤죠. 해외는 어때요? 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해외도 랜선 지금 뭐 투어 이런 걸 해요? 합니다. 에어비앤비? 네 맞습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가장 리딩 네. 그룹이고요. 네, 에어비앤비가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라는 네. 이제 아예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익스피리언스 쪽에다가 온라인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아마존이 아마존이요? 좀 새롭네요 아마존. 아마존 모든 걸 다는 아마존이. 제가 아는 게 있었군요. 무슨 소리세요? 전문가인데 이거 궁금하니까. 아는 게 있었어 아, 메타버스에 아, 대해서. 아마존 뭐 하고 있어요 아마존? 아버님 얘기까지만 해보죠. 아마존은 익스플로러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네. 익스플로러.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나라의 그 여행사들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네. 아마존은 조금 아쉬운 게 일반인 분들은 못 들어가요. 아. 약간 그 투어 오퍼레이터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여행사급에 해당하는 회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제일 재밌다고 본 그 사례는 네. 일본. 일본? 일본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일본을 네. 경험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경유해야 되는 거지. 와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인력거 투어.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집으로 아마존에서 배송해줘요 키트를. 대박. 아마존 재팬에서? 아니요. 그럼 이제 아마존에서 US에서. US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키트 받아가지고 일본 문화 경험하는 거 해요. 그게 지금 베스트 프로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 아마존이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확 찬물 끼얹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걔네는 돈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경험치도 있고 맞아요. 뭐 VR이든 AR이든 뭔가 네트워크도 빠방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고 에어비앤비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배송. 배송. 그치. 그걸 갖고 있죠. 하는 좀 배송 쓰니까. 뭐 아마존 미국에서 시켜도 뭐 일본에서 오는 거나 네. 미국에서 오는 거는 솔직히 인터내셔널 딜리버리는 똑같거든요. 재밌네. 근데 인력거 키트라는 게 뭐예요? 아, 그 인력거 회사랑 같이 하는데 네. 키트는 인력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아, 그 상품들이 굿즈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스타일로 옷 입고 같이 쳐도 말이는 거네. 뭐 일본 예를 들자면 과자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투어를 봐라. 우리 거 보세요. 아, 괜찮다. 괜찮죠? 그러니까요.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산업이 있었을 때 네. 여기서 파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마존도 새로운 것 같고. 사실 아마존 얘기는 없고. 제 방송도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나중에 올릴게요. 먼저 올릴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랜선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물론 그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 맞습니다. 뭔가 이제 새부터 시작돼서 AR이고 VR이 들어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기회를 잘 올라탈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 다영 대표님이랑도 나중에 또 바뀔 때마다 제가 전화를 여쭤보든지 관련해서 여쭤볼 생각이에요. 네. 아, 이쪽에 정말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또 꼭 한번 가지고 계신 채널 히치하이커 채널이죠 채널 이름도? 채널 이름이 김다영의 네. 똑똑한 여행 트렌드. 구독하고 있는데. 네. 네. 이름을 몰라. 요즘 안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요즘에. 네, 김다영 여행 트렌드 같이 네. 올려볼 테니까 관련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